말씀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하면은 그 만나는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연찮게 만나는 수도 있겠죠. 한 놈은 일이 팡 들어가고 한 놈은 일이 팡 들어가는데 그게 속도와 각도가 맞아가지고 딱 맞아줘야 되겠는데, 요게 잘안 맞는 수도 많고, 전쟁할 때뭐이 무기나 이런 건안 맞아줘야겠지만, 우리 인간사는 안 맞아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맞기로 말하면 척척척척. 잘 맞아. 이걸 축착합착이라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서 괜히 필요 없는 게 마주오고 원튼 것은 안 맞고 안 바라는 것은 맞아 떨어지는 게이 세상 사올시다. 따져보면 부처님도 당신 마음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의 마음하고 한번 맞춰보려고 이걸 도킹을 해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맨 첫마디가 애달다예요. 기가 막히다고 말이에요. 애달다. 애달댄 말은 가슴이 답답해. 뭐 그리 답답하시오?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중생들이 그냥 꼭 그냥 가재 그러면 꼭안 좋은 쪽으로 기어 들어가니 참 딱하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탄생하시고서도 내내 그런 얘기라. 그러나 실감나게 한 것은 도를 깨달으시고 뭐 다른 사람이 많으니 참안 됐다고. 그래서 방편을 써서 알아듣게 하리라. 중생들이 당신이 생각해도 똑같은 방법까지는 안 되는가 보지. 그래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겠다. 이 우리 가정사, 이 생활사에서 어느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임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 생일은 낳은 사람이 떡안 해먹고 불공 안 해도 잘 커요. 그 지가 젖달라고 악을 쓰고 엄마 젖이 퉁퉁 불어 배기니가 안 먹이고 배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새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려고 꼴깍꼴깍 숨을 거두면은 이게 정신이 쑥 빠져. 그래서 이 만나는 초점을 임종에다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분 나쁘죠? 하고 마는 얘기 두고 해서 임종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다니면서 어디 임종 죽으려고 숨 꼴딱꼴딱 넘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법문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 들으셨죠? 근데 별로 많이 안 하시죠? 그건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들어두는 게 좋고 또 사람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임종시에 제 모습이 나옵니다. 말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아니라도 이 맹자라고 하는 유교의 분도 새가 죽으려고 할 때의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음을 앞섰을 때의 그 마음이 진실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병이 나가지고 나을 가망이 있다. 이럴 때에 아이고 어서 나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어떤 보복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딱 그냥 그이 결정이 나와버리면은 이 체념이 되는데 그 체념되는 과정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마지막 생각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종을 중요히 해야 되고. 그럼 본인은 죽음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을 때에 아들, 딸된 분이
정신을 차려서 임종을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아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잘 됐네. 어서 돌아가셔야 재산을 상속받지. 어서 깔깔하고 나면 내 인감도장 챙겨가지고 한 자리 더 하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식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삼보를 잊지 마세요. 또 그동안 지은 업장은 참회하세요. 또 극락세계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입구서 헤매던 것을 아차하고 깨우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해. 여기 앉으신 노인에도 계시고 또 중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노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은 더욱 좋지만은 이 또 가족에 누가 임종을 낳았을 때가 매우 중요하다. 지장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임종을 아주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임종을 그 왜 그 임종이 중요하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체 유심조라는 논리는 아주 호환하고 큽니다. 과거 언젠가 이 우리가 다 같이 진여 불성 후에 같이 있다가 같이란 말도 없고 너와 나의 차별 없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법신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명의 장난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법신을 등지고 흘러 해서 옛거지 와서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너가 아니므로 너는 나빠도 좋고 나는 좋아해갔다 이런 생각에 무명에 가리우고 또 짙어지고 또 짙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의사들이 정상적인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받지만 이 불법 입장에서 보면은 무명에 물들어진 거가 돌돌돌돌 굴러다니고 우리의 본래 참마음의 영역은 하나도 지금 없어요. 어쩌면 그 영역을 제일 비슷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갓난애기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은 전부가 제육의식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물건을 반영하는 마음을 현경의식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눈만 감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아니 뜬금없이 뭐 처갓집에 가서 먹던 나박집이 생각이 난다든가 어릴 때 호래 만나서 똥싼 생각이 난다든가 이런 황당한 생각이 뜬금뜬금 나는 것을 독두의식 그립니다. 또 이 현경의식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머리의 뇌파가 적어도 이 초단파로 75 정도를 뛰어야 되는데 혼자 무뚝 생각이 날 땐 약간 이게 가라앉조용해지면서 한 반, 한 40으로 이 뇌파가 덜 뛰어야 돼. 가라앉아야 돼. 우리가 잠이 들었다. 아유, 고단에 잠이 들었다. 꿈 안 끼고 푹 자는 사람은 뇌파가 아주 푹 내려가는데 꿈을 꾼 사람은 뇌파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은 잠을 자도 깨운치가 않고 오점이 노랗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는 때에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때 감정이 다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뭐 너무 웃다 보면 잠꼬대로 그냥 으아 그리고 옆에서 왜 저럴까 그리고 잠꼬대로 하고 이것이 몽경의식이라고 그래. 몽경의식. 이 꿈을 꿀 때에는 우리의 그 뇌파가 한 그 25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남아있다는 얘기는 의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과거의 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와 맞춰서 또 발동시키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억해두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상상하기도 해서 이 의식의 영역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 이 말이야. 허든 것인데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 팔다리가 모두 없고 이제 몸에 영향이 떨어지고 하니까 네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네 뇌파가 못 뛰고 뇌파가 못뛴 거와 더불어서 모든 게다 이제 자꾸자꾸 이 심시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임종을 당한 사람은 대체로 체념해. 제일로 이 이식만 숨이 똑 떨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식만. 이식이라는 거 아시죠? 이식은 귀로다가 소리 알아듣는 마음씨를 이식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장이 다 돼서 응답을 못해도 듣기는 다 듣는다 그게 최후에. 아시겠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 입도 눈도 이것도 안 움직이는데 말소리를 들어. 말소리를 들어. 이런 경우를 더러 많이 봅니다. 아들이 임종하는 데 외부에 나갔다가 안 와서 임종을 못하고 있는 분이 참 숨이 이렇게 아주 그냥 꼬까닥 넘어가서 돌아간 것 같은데 아드님이 완 경우가 있어요. 아버님, 아무개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눈을 뜨는 경우가 많이 봐서 그런 거. 이제 그게 뭐 이제 그렇게 내가 그쪽으로 맞추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귀로 듣는 이식이 제일 오래 남아있는데 그걸 막짓거리지 말고 정성을 들여 말하면 거기에 전달이 된다. 그냥. 돌아가신 뒤에는 이게 몸은 저기다 태워버렸죠. 또 심식은 죽음에 의해서 어디 간지도 모르죠.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때가 그숨 넘어가 임종할 때예요, 그때가. 그게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500만 원 드리러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염불하세요. 같이 여보고 염불합시다. 그렇게 하고 염불하면서 아유, 어서 돌아가시게 내가 한몫 더 챙길 텐데. 동기간으로 오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 돌아가셔야 내가 소득이 많아. 그런 불순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부디 그저 모든 시름 다 잊으시고 극락세계 가세요. 어머니께서 극락세계 가주시게 가시는 일이라면은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일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놓고 그래서 참 그야말로 청산한 날 보고 뭐라고 헌해하는 식으로 마음이 그 상태가 된 사람이면 제절로 싫어도 뾰로롱 그리 가게 되고 그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가는 거야, 자기가. 부처님이 산 사람에게만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이런 방편을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처임을 스스로가 알게 하리라가 불교인데 이걸 지장보살이 데려다 준다면 예수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알아서 요리하고 처리한다는 얘기가 뭐가 다냐 이 말이야.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좀더 다니다 오셔야 돼요. 불교가 적어도 불교인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 젠장 족제비 잡아가지고 꽁지는 남다 주고 뭐 하자는 거며 말이야. 곰 잡아가지고 웅담은 다 버리고 뭐 하자는 거냐 그 말이야. 진짜 알매일 버려. 요런 그 불교적인 가장 부처님의 교화방편이 맞아떨어지기가 제일 가까운 거리. 말하면은 저 위성들이 돌다가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딱뭐별 꼬리별이 보이고 일식하는 게 보이고 가시거리, 즉 사정거리, 우리의 사량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리가 일생 동안에 언제냐? 제일 가까운 시간이 임종 때다 그래요. 임종 때. 그래서 임종할 때를 맞아서 본인이 모든 체념을 버리고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극락세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나 가족이 누가 임종을 하게 되더라도 살리려고 하다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 그럴 땐 잊으시고 극락 가세요.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한테 내가 그참 덕담할 때에도 쾌차하셔서 건강하신다면 더욱 좋지만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세상은 일단 쾌차하시더라도 또 병이 두 번째 병, 세 번째 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몸 만약에 버린다면 나는 극락을 가리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염불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평상시에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리느냐? 노세 젊은 노세 그리고 하면은 임종시에 그게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98% 정도는 그신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에이 거짓말이다 하는 분손 들어 보세요. 뭐손 이유 불문 손안 들기로 했으니까 손 하나도 안 드시네. 100%네? 좋습니다. 100%가 한다. 150%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나가서 이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늘 평상시에 마음을 먹어야 내 마음이 길이 들어져요. 길이 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유 난이 병으로 죽는가 보다 하면 아유 난 죽는가 보다. 아유 어쩌고. 아유 어쩌고. 아유 어쩌고. 이렇게 되면은 염불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이 좋은 법문은 저 노래 부르는 그 노래쟁이들이 다 해요. 나는 제대로 부르진 못지만은 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대. 그렇죠? 말하면은 오는 데 없이 왔다가 가는 줄 모르고 어디론가 가는 게 인생인데, 그 안에 괜히 그래가지고 업을 쌓아서 갈길 무겁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에는 음성으로 교체를 삼다 그랬습니다. 음성교체.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손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 야구선수 뭐냐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긁으면 된다. 이거 안 되거든요. 사바세계 중생들은 이래야 못 알아들어. 이건 오랜 말이죠. 이건 뭐야? 밥 먹으러 가자. 또뭐 자기 좋아하는 그 남녀가 살짝 빠. 이렇게 하면 둘이만 살짝 빠지자. 안 해보셨어요? 되죠? 요건 되는데 이게 교리 전달은 안 돼. 마음 버리고 깨달아라. 이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는 음성으로 교체를 삼는다. 향적세계라는 세계는 향취. 이걸 가지고 법문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부터 참회진원까지는 업장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재공덕지에서 나무시방불까지는 삼귀의를 일러주는 거예요. 나무상주 시방불이 삼귀의죠. 오계를 일러주는 건 무상계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염불을 해서 남우아미타불을 식구대로 정진을 해주고, 그 한참 한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오늘 영가를 카피해 주시라는 발언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안녕히 가시라고 다 같이 이렇게 전송을 서서 해야 되겠는데, 영가님에게 전송하는 거 옛날 말로는 걸 탄백이라고 합니다. 옛날 의식인데 탄백이 말고 요새 좋은 노래가 있어. 이따 한번 불러주세요만은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그런 노래 잠불가 아세요? 그게 제목이 뭐예요? 산에 가죠. 그게 법회를 마치고 헤어지는 얘기인데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법문 다이 천수경 같이 했으니까 법문 듣고 다음날 내생에 용화회상에서 만내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가를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극락세계가 아주
영혼이 값드는 마음으로 극락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항 따라 발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발언문. 그리고 오늘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초상집에 무상계를 읽어주는 게 좋겠다. 이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천수경과 이걸 다 못하면은 가셔서 아무 연관인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무상계 한 편만 읽어주고 와도 불교계에서 아무도 안 한테 소리는 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시다. 아울러서 오늘 얘기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구현하자는 그런 이 범위 안에서 임종을 본인이 당했을 때 또는 집안 내에 당했을 때 아는 사람 친척 친지간에 당했을 때 잊지 마시고 꼭 싫다 하더라도 독경을 해주세요.